안녕하세요. 코코지니입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KF94 입체 마스크 모양 그대로 패턴을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일반 광목천 두 장, 그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단을 속지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패턴 공유해 드리고 만드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입체 마스크를 반을 접은 다음 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 등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해 둡니다. 종이 위에 마스크를 올려놓고 각 포인트, 모서리마다 점을 찍은 다음 그 점을 연결하여 마스크 모양을 만듭니다. 아까 파악해 두었던 수치와 맞는지 다시 한번 다듬어 줍니다. 마스크 제일 윗부분과 중간 부분의 각진 부분은 살짝 곡선으로 굴려주고 끈을 연결할 부분에 표시를 해주십니다. KF94 입체 마스크 성인용 상당히 정확하게 쟀다고 나름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가위로 잘라두고 원단을 준비합니다. 저는 일반 면 광목 두 장과 고밀도 원단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원단을 반 접은 다음 패턴을 올려놓고 테두리를 따라 그려줍니다. 그리고 치접은 1 주고 잘라줍니다. 원단을 반 접은 채로 위아래 모서리만 바느질해 줍니다. 3장 반복해서 모두 바느질을 하고 치접은 조금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치접을 갈라서 다리미로 다려주면 더 좋습니다. 원단을 펼쳐서 3장을 순서대로 맞게 겹쳐서 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 테두리를 바느질해 줍니다. 이때 겉면끼리 마주 닿는 곳을 열어서 끈을 끼워 주시고 뒤집을 공간, 창구멍 5cm 정도는 남겨놓고 끊습니다. 역시 시접을 조금만 남겨두고 다 자르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만 가위밥을 주면 더 예쁘게 잘 뒤집어집니다. 창구멍을 통해서 마스크를 뒤집고 테두리를 따라 한번더 재봉해주면 완성입니다. 아쉬운 대로 만들었지만 그럴듯한 모양의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한 차단까진 아니어도 개인 위생에 도움이 될수 있다하니 이렇게 면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옵소서.